자, 5번 보니까 After decades of population decline, 수십 년의 인구의 감소 이후에 The city of Habermore, Habermore 이 도시는 is 빈칸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하락하니까 이 시티가 뭐했다? 자, 인구가 감소하면 보통 도시는 뭐하죠? 인구 감소된 도시에서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구 유입책을 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뭐 이런 거, 이민자들 유입한다거나 뭐 하는 거, 그리고 뭐 애기 낳으면 뭐 돈을 뭐 1억을 주네, 뭐 집을 공짜로 주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예 바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문장 가거나 혹은 벗 찾거나, 벗은 없죠. 일단 일반적인 방식대로 마지막 문장 먼저 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본인 도시는 The city has seen a 10% increase in settlement. 아, 정착에 있어서 10%의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By recent immigrants. 최근에 이민자들에 의하여. In the past year. 아, 작년에. So, the measures seem to be working. 그러니까 이 measure는 당연히 조치죠? 이 조치가 어떤 효과를 거두는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 measure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the measure랑 여기 있는 빈칸이랑 같은 말이죠. 근데 이거 갖고는 지금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 이 문제는 두 문장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빈칸의 위치가 첫 번째 문장이 있으니까 다음 문장 한번 가보죠. While 나왔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네모칸을 쳐주세요. 왜? 대부분 이건 이제 상대적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while, 뭐뭐한 반면에 시장인 마그렛 댐시가 언급했다고 합니다. That 뭘 언급했냐면 She opposes illegal immigration. 아, 그녀는 불법적인 이민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반면 She has also banned 또한 금지시켰어요. 경찰이 arbitrary inquiring. Arbitrary 이건 임의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외국인 같으면 딱 보고서 뭐 너 신분증 내놔봐, 뭐 외국인 출입자증 내놔봐, 그거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자, as to 뭐 하려고 as to 뭐에 관한 an immigrant status, 그러니까 이민자의 어떤 신분에 대한.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보니까 이 시장 자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죠? 불법에 대해서 지금 불법 이민 반대. 하지만 동시에 어떤 거?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민자들을 지금 뭐합니까? 터치하지 않고 있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도전해보죠. A에 Making more accommodations for immigrants. 자, accommodation. accommodation은 뭐 숙소, 숙박이라는 거? 여기서는 편의 라는 뜻이 됩니다. 배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이민자를 위한 어떤 더 많은 배려를 만들면서. 잘 모르겠어요. B에 자, granting all unauthorized immigrants legal status. 자, 이 grant는 give라는 뜻 가지고 있죠. 좀 어려운 말로 승인하다. 승인하면서 모든 unauthorized, 그러니까 unauthorized 하면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unauthorized 모든 합법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민자들에게 뭐 하는 거? legal status, 법적인 어떤 신분을 주는 거. 자, 그러면 이 B번은 좀 문제가 되는 게 요거 문제 가능해요. all. 자, all, every, nothing, no, never. 이런 것들은 오답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왜 그러냐? 얘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자, 극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이건 정답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100% 월 0%이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얘는 버려주고. C는 자, asking law enforcement to crack down on immigrants. 자, 요구하는 겁니다. Law enforcement. 어떤 enforcement. 뭐죠? 단속을 좀 하는 건데, crack down on.
자, crack down on은 뭐죠? crack. crack은 이제 쪼개는 거죠. down 아래로. 그리고 어디어디 위에. 그러니까 이 crack down on 자체가 얘가 일종의 이제 철저히 단속하다.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단어 몰라도 이미그런트를 어떻게 법으로 규제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이 부분이랑 지금 매치가 안 돼요. C는. 그래서 C는 답이 안 돼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D는 How more is failing 실패한다 to make itself an attractive home for immigrants. 이거는 지금 마지막 문장. 이거랑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죠. 그러면 답은 A입니다. 결론. 역시 새 문장 보고 답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구나. 그러니까 논리를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 특히 그 시험 시간에 말 그대로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초집중. 평소에는 초집중할 때 어떻게 하시죠? 문제 풀기 전에? 말 그대로 혈액을 뇌로 몰아놔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너? 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물고 나오시면 돼요. 그거 진짜 피가 몰려요, 혈액이. 그거랑 팔굽혀펴기. 그럼 또 혈액 몰리거든요? 뭐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이런 거할때말 그대로 집중해가지고 풀 수가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그런 문제를 하더라도 그 다른 일반 영어 시험과 좀 다른 거는 굉장히 로직을 추구합니다, 탭스가. 그래서 지금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을까? 이 문제상에 어려운 단어는 사실 잘안 보이거든요. 뭐 arbitrary 이거 뭐 이미 뭐 이런 거 별로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문제가 이렇게 good question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 보고도 딱 틀리기 좋은 그런 문제 스타일이라서 그 지금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 오답 뭘로 하셨어요? 10번. 네, 또? 저는 B를 했는데요. 네. A는 accommodation, 저는 숙박업소로만 생각해서 그런 근거를 못 찾아서 X를 쳤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그 이거 하신 이유는? 언어서라이즈를 못 보면 어서라이즈를 바로 해석해서 아, 그두 문장 보시고 풀어서 그런 거예요? 네, 헷갈려서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이거 두 문장을 봐야 될지 아니면 세 문장을 봐야 될지 이걸 이제 잘 결정하셔야 되겠고, 그 기본적으로는 세 문장 이상을 읽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여러분.